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도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면죄부를 준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부동산 거래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꼽아왔습니다. 집이 두 채일 때는 매매 차익의 절반을, 세채 이상이면 60%를 세금으로 물도록 2004년 도입됐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며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거래의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지역 시장에 한해서 본다면은 올해와 같았던 활기적인 시장이 정책 기조가 완화 기조로 계속 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낼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과세 폐지로 세금을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씩 적게 내게 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36만 명.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 통계는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물량을 내놓거나 전 월세로 돌리며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내놓게 되면은 거래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전월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없던 일이 된 것처럼 세입자 대책을 외면한 정치권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세금 면제부까지 주게 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에게는 분명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